탈무드 열 세피롯으로의 소개글 128번 탈무드 구절에서는 사딕은 멸망한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완전한 사딕의 측면이 그 사람에게서 상실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딕이 죽은 것은 악 때문입니다. 이 중급 레벨에 있는 베노니는 공동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략으로 인해 창조주를 향한 사랑을 통한 변화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창조주를 사랑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은 오만한 행위를 미덕으로 변화시키고 악한 행위를 큰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기 전에 그 사람이 저지른 모든 실수와 겪은 악은 창조주의 섭리로 인해 나쁘게 느껴지는 라샤의 특성 측면에서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한 사딕의 상태를 얻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나쁜 감정들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가 악, 즉 창조주의 섭리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 때문에 사딕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사딕인 사람의 측면은 상실되고 그 사람은 죽고 오직 브노니로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동체의 고통에 대해 슬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의 균형을 공덕적으로 기울이고 그들의 위로를 목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위로를 볼 자격이 없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결코 사딕의 측면을 얻을 수 없습니다. 129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특성인 라샤, 베노니, 사딕의 특성을 잠재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창조주의 섭리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질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질이라고 불립니다. 탈무드의 라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인식합니다. 하셈의 얼굴을 가리는 측면에서 하셈의 섭리의 특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단일 은폐와 같이 불완전하게 사악하든지 이중 은폐와 같이 완전히 사악하든지 이 라샤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하셴께서 선하지 않은 섭리로 세상을 이끄신다고 인식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셴의 섭리로 환난과 고통을 받고 온종일 마음이 괴로울 때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가장 비난적입니다. 따라서 은폐의 관점에서만 신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 라샤 또는 정죄하는 자, 할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 이름은 그들의 감정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문제는 오직 마음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이나 생각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줄 모르고 강요받을 수 없는 그들의 몸이나 그들의 오감으로부터의 느낌이 말과 생각으로 하셈의 섭리를 정당화시키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샤의 질에 따라 하셈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라비 엘리에저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온 세상의 균형을 책임의 접시로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가 창조주의 잘못된 관리로 고통받으며 창조주의 이름에 걸맞는 방식, 즉 그분은 선하시며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130번 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한 변화라고 불리는 신의 얼굴의 첫 번째 단계인 신의 섭리를 얻고 느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베노니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울의 두 접시처럼 그들의 감정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의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미 하셈의 얼굴을 드러낼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부터 그들은 하셈의 복되시고 선하신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쓰라린 고통과 순환은 하셈의 섭리가 은폐된 모든 날과 세월에서 비롯된 그들의 감정에 여전히 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변화를 얻기 전에
과거 기간으로부터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여전히 그들의 모든 고통 속에 남아 있으며 책임의 접시를 구성합니다. 이 두 그릇을 서로 마주보게 배열하여 사람이 변화하기 전에는 책임의 그릇이 긍정적인 것보다 크고 사람이 변화된 순간부터는 공덕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순간에는 두 판이 부정성과 장점 사이에서 잘 균형을 이루므로 이 단계의 사람을 중간자 또는 베노니라고 합니다. 131번 이 두 번째 단계, 즉 하샘께 대한 사랑을 통한 변화라고 불리는 창조주의 얼굴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오만한 행위가 공로가 되므로 책임의 척도를 공로의 척도로 기울인 것입니다. 이는 하샘의 얼굴이 가리워진 섭리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들의 뼈에 새겨진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균형을 잡아 공덕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경이롭고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제 하셈과 세상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마츠딕, 사딕이라고 불립니다. 132번 사람이 여전히 하셈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동안에도 브노니의 특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믿음의 노력을 크게 함으로 하샘께 대한 큰 신뢰의 빛이 드러나고 베노니의 양상처럼 일시적으로 창조주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이 수준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변화의 의식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133번.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관련해서 자유의지는 창조주의 얼굴이 가려진 기간에만 작동하며 창조주의 얼굴이 드러나 신의 섭리를 인식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토라와 미츠벗에서 일하고 노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토라와 미츠봇과 함께하는 주요 작업은 사람이 오직 창조주의 사랑을 통해 변화를 이룩한 후에만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그가 하시엠의 사랑과 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토라와 미츠봇을 실천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명령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대로 이 세계는 오직 완전한 의인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비유해 이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의 왕국에서 가장 충실한 신하들을 골라서 그들을 그의 가장 깊은 궁전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왕국 전역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크고 작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에게 와서 그의 가장 깊은 궁전에서 일을 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종들 중에서 많은 파수꾼을 임명해서는 궁전 입구와 궁전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에 배치하고 궁전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활하게 속이고 궁전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왕의 전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부지런한 호위병들의 간교함에 이끌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다수는 가까스로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궁궐 문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문간에 도착하면 그들은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때까지 엄청난 교활함으로 그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며칠,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다가 포기하고 시도를 그쳤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대신해 준 가장 용감한 자만이 그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임무를 할당한 왕의 얼굴을 즉시 볼 자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하고 그동안 그들의 삶을 고생시키게 한 경비원들과 어떤 교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의 내궁에서 그분의 위대한 얼굴의 빛을 바라보며 일하고 섬기기에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딕의 작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의 얼굴이 감춰져 있을 때 기능하던 자유의지는 일단 계시된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문을 연 후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에
창조주께로의 본분을 시작합니다. 이때 사드킴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맞닿는 사다리의 많은 계단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드킴이 힘으로부터 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시편 94장 8절에 쓰여 있습니다. 각 의인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그들이 창조주의 뜻을 행하도록 훈련시켜 그들을 통해 창조주의 선하시고 관대하신 손에 따라 피조물에게 기쁨을 주시는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34번 신의 계시는 한때 은폐가 있었던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최고의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존재가 생겨나기 전에 부재가 앞서 있는 이 세상의 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밀은 씨앗을 처음 뿌린 후 껍질이 썩은 곳에서만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에서는 은폐와 계시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촛불의 빛을 잡고 있는 심지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모든 은폐물이 치유되면 그 은폐물의 특정한 빛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빛은 불꽃이 심지에 붙는 것과 같이 그것에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과정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